안녕하세요. 생명의 빛 광성교회 이춘태 목사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나의 재물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면 내가 재정적으로 손해를 볼 것이다, 내 재산이 줄어들 것이라 이렇게 예상들을 하죠. 근데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돈이 많아서 풍족하고 돈이 적어서 모자란 게 아니지요. 왜 그렇습니까? 많으면 많은 대로 많이 사용하고 낭비합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아끼고 규모 있게 사용하여서 나름대로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이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인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손을 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가족들 중에도 있고 성도들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흩어 나누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할 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채우시는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것들을 나누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베드로전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께서 형제 사랑에 관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보통 성경을 묵상할 때 이런 부분을 놓치기 쉬운데요, 이 부분이 중요한 해석의 포인트가 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말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그 정도로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강조할 만큼 당신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형제 사랑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왜 이 메시지를 이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걸까요? 이 배경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심각한 박해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흩어져서 그들의 믿음을 겨우겨우 지키는 삶을 살아야만 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죠? 네,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먼저 내 살 길을 찾게 되고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때때로 이해관계에 부딪히게 되면 다투고, 그리고 내 것을 지켜내기 위하여 사람이 악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결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의 관계가 와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께서 지금 형제 사랑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의 고민, 그의 아픔, 그의 처지, 그의 상황에 대하여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단순히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동정하라고 말하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가 느끼는 것처럼, 그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처럼 공감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제 사랑의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에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의 처지에 대하여 같이 아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하라고 얘기합니다. 형제 사랑에 있어서 겸손이 들어가 있는 것이 놀랍죠. 왜 그렇습니까? 삶을 살다 보면 내가 힘들 때도 있고 형제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내가 힘들 때는 형제가 좀 좋은 상태예요. 그런데 내가 어려울 때는 그 형제가
좋을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시소처럼 서로 살피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 되고 내 형제가 어려울 때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집니까? 거만하게 굽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깔봅니다. 그리고 뭔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벌을 받아서 너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야. 그러면서 거들먹거리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그럴수록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형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내가 형통하고 잘 될 때 그들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낮추고 자기의 말하는 모습들을 겸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세 번째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형제 사랑이죠. 고난 가운데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았다 할지라도 내게 준 상처만큼 그 사람에게 대갚아 주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그를 축복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이것이 형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사실 이것은 일반적인 삶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몸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고통으로부터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입니다.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자 하는 일은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이죠.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형제자매들을 생각하며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동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이죠. 9절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이어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이어받게 하시는 걸까요? 예, 세상을 축복하라고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복을 통해서 형제를 더 많이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축복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입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복주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 형제 사랑 그러면 부담을 느낍니다. 내 것을 내어줌으로써 나는 희생하고 손해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남에게 나누어주고 베풀 때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분이 목사님을 섬기면서 받는 은혜들을 경험한 겁니다. 그 친구가 목회자를 섬기고 사역자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은 이분은 마음에 소원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때가 되면 목회자나 선교사나 사역자를 섬기는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조금씩 재정을 모으기 시작했고 또 사업을 하면서 여유가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을 돕는 일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목회자를 섬기거나 사역자들을 섬기고 나면 얼마 뒤에 본인이 새로운 사업권을 따게 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거죠. 아, 내가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헌금을 하면 교회에다가 내가 재정을 빼앗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교인들에게 강요해서 돈을 내게 한다든지, 교회가 무리해서 돈을 헌금을 받아서 자기의 배를 불리려고 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을 성도님들이 은영 중에 받기도 하지요. 물론 몇몇 교회들이 지나치게 돈을 강조하고 그 결과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돕기 위하여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때때로 헌금을 하면서 십일조를 내면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쓸데없는데 내가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선교사역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들을 위하여,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베풀고 나눌 때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복을 나누어 주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이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누어 줄 줄 아는 자에게 주심으로써 그 사람이 더 많이 세상에 손을 펼쳐서 부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분들을 돕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되고 성도님들이 앞장설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복 주시는 게 아닙니다. 주신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라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과 나누어 공평케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루라고,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공급함으로 그들이 힘을 얻고 격려를 받아서 더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주께서 주신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되는 은총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 너희가 힘을 다하여 형제들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나부터 챙길 수밖에 없는 이 척박한 시대 속에서 서로를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돕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 부어주시고 그 복을 세상 가운데 더 흘려보내는 놀라운 삶을 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